안녕하세요. 감성 목소리 빈이에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자주 듣고 싶어하는 말.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마음 설레게 하는 말 있어요. 너가 제일 예뻐. 이 말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자주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정말 예쁘지 않아서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여자들은 여기에서 너가 제일 예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센스있게 사용함으로 사랑받는 남자 되세요. 감성 목소리 빈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남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어디쯤이야? 데리러 갈게. 이 말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같이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지는 못하지만 연락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적당한 시기에 데리러 간다고 하면 싫어할 여자가 없습니다. 어디쯤이야? 데리러 갈게. 라는 말에 여자들은 자신의 곁에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위협에 닥치면 언제든지 달려온다는 믿음을 주게 되어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사랑받는 남자 되세요. 오늘도 여자들은 남자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설레고 좋을까요? 알아볼까요? 어려움에 닥칠 때 연인이지만 상대방에게 작은 힘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요. 내 곁에 너가 있어 참 좋아. 내 곁에 너가 있어서 참 좋아. 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힘들었을 때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꼭 내 곁에 너가 있어 참 좋아 라는 말을 해주세요.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말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자주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